이런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의외로 3차 산업이 비중이 높죠. 근데 이 나라는 의외로 금융업 비중이 매우 높았어요. 금융이 너무 발달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었어요.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정권 차원의 혼지 사기, 다단계 이런 거를 벌입니다. 최준영 박사의 직업연구소 시즌 2 27번째 시간 2부 알바니아. 저희가 지금 벙커의 나라를 벙커 부자 나라. 예, 벙커 부자. 아, 구경하고 있고요. 네. 역시 두 번째 시간도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과 계속 이어갑니다. 네. 벙커가 많다라고 그러면은 되게 좀 어이가 없잖아요, 보면은. 네. 근데 다만 이 나라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을 몇 번 이제 아, 네. 벙커뿐만이 아니군요. 예. 그래서 요 이야기는 또 이번에는 또 경제와 또 관련된 상황들이 좀 있는데. 네. 일단 뭐 경제, 알바니아 경제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 있겠죠. 한번 뭐 먹고 살아 실제 여기는? 뭐 먹고 살면 일단 먹고 사는 건 농업이죠, 뭐 보면은. 농업이에요. 예, 당연히. 예. 아, 뭐 먹고 사나 싶으면 대체로 농업이군요. 농업이죠, 보면은. 예. 메이드 인 알바니아 이게 우리 눈에 안 띈다는 건 농업이란 뜻이죠. 자급자족 그렇죠. 경제. 예, 자급자족 경제고요. 근데 이 나라 농업이 사실 되게 매력이 있어 보여요. 유럽에서 제일 오래 전부터 이제 농업 농사를 짓기 시작한 뭐 네. 유적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고고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되게 역사가 오래된 그런 지역이고 과일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다양한 아, 과일. 그래요? 뭐 사과, 과일. 사과, 올리브, 포도, 뭐 오렌지, 레몬, 복숭아 등등. 왜냐면 구릉지잖아요. 우리 과수원도 대부분 약간 구릉지가 되지 평지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 포도밭이 있는 동네가 또 이 지역입니다. 보면 자연 포도밭? 예, 원래부터 포도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서 야생 포도. 야생 포도. 몇 년도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슬러 올라오면 기원전 한참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보면. 그래서 빙하 시대가 물러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포도밭이 형성이 된. 그러니까 포도를 키우기 좋은 옛날 이제 그리스 지역 그리스나 이런 쪽도 이제 보면 그렇죠. 예, 포도로 유명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발칸반도니까 예, 이 지역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한 뭐 만 톤 좀 넘는 이제 와인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산업화 이런 규모는 안 되는데 네. 이쪽에 가서 와인을 드셔보신 분들 표현에 따르면 되게 독특하다. 알바니아 와인. 예, 아. 매우 독특해서 이게 참 다른 나라에 팔리면 참 잘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표준화나 이제 이런 뭐 대규모로 이제 만들기에는 아직 역량이 택도 없으니까 좀 힘든 모양입니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은 이제 로즈마리 이런 거 있죠 보면. 아, 로즈마리. 예, 이런 것들은 생산량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도 꽤 그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농업에 조용히 종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 나라는 사실 깔고 앉아 있는 게 꽤 많은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네, 깔고 앉았는지를? 예,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중에 이제 루마니아. 네?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루마니아 그러면 아마 코마네치를 생각하시고 아, 체조 선수 나디아 생각, 코마네치. 예, 세계에서 아. 기계 체조에서 처음으로 10점 만점을 받았던 네. 뭐 근데 이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이 2차 세계 대전 때 되게 중요한 나라였는데 왜 중요했냐면은 뜬금없이 석유가 많이 나요, 루마니아가. 아, 루마니아. 예, 그래서 이제 히틀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나라고, 미국이나 영국군이 이 동유럽까지 폭격기를 네. 보내서 필사적으로 폭격을 했던 지역도 루마니아인데, 네. 그러니까 발칸반도에서는 당연히 루마니아에 지금도 꽤 많은 소규가 생산됩니다. 네.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유전이 있는 나라가 이 알바니아예요. 오, 그래서 석유가 예, 매장량으로 따지면 뭐 유럽 최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들 하는데 석유를 캐내려면 뭐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 아니면 없으면은 외국 애들한테 이제 이거 광고권을 팔아가지고 서로 이익을 나눠야 되는데 몇몇 그 석유 메이저들하고 아마 계약을 했는데 이게 아마 그 구공산주의가 이제 몰락하면서 안 됐어요. 혼동의 시기에 계약을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판매 수익의 한 2% 정도만 이제 알바니아에 돌아오는. 2%요? 예. 뭐 비용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석유를 팔아서 100원이 벌었는데 네. 우리가 여기 시추하고 여기 터미널 짓고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원스톱으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남는 거는 한 10원 정도 남아. 그러니까 그중에서 2는 넣어주고 8, 우리는 8 가져갈게. 뭔가 맞는 것 같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계약을 맺으려면 너희들 들어가는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해 볼게. 라는 절차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진짜 10원만 남는지. 예, 진짜 너희가 90이라는 걸 돈을 드렸는지. 예. 처음에는 90 들었지만 나중에 거기서 파이프만 꽂아가지고 옆으로 더 가는데 그게 정말 90이 맞아? 이런 거를 검증하고 확인하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누구한테 제3자한테 맡기는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안 했구나. 아마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에 뭘 좀 매겼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 이제 소련이나 이제 동구권 붕괴 이후에는 사실은 뭐 국가 체제가 붕괴하고 계약 무슨 시장
뭐 경제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 도장 찍으세요. 뭐 우리 은행에 가면 잘 모르고 그냥 여기 현관판 치르는데 사인하세요. 그러면 사인하잖아요. 그런 거랑 뭐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쨌거나 의외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크롬. 이제 크롬 아시죠? 우리 자동차 뭐 크롬 코팅하면 반짝반짝. 코팅. 예. 각종 이제 그 무기 만들 때도 반짝반짝 은색 나는 거. 크롬 코팅하면 훨씬 네. 오래 갑니다. 보면은. 근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매장량이 이제 이곳에 있고요. 수출도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이것도 대부분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시멘트도 많이 나고요. 최근 네. 들어서는. 그다음에 니켈, 뭐 석탄 이런 것도 많이 나요. 그래서 제조 면에서는 아까 이제 일부에서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건비가 원체 저렴하고 EU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텍스타일, 의류업이 요즘에 많이 발전을 해서 소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의외로 3차 산업이 비중이 높죠. 3차 산업 서비스요? 서비스업. 예, 서비스업. 예, 그래서 전체 36%의 인구가 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는데 이제 이 3차 산업이 GDP의 한 65% 정도를 담당을 하는데 네. 그러면 서비스업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이제 관광일 거고. 근데 이 나라는 의외로 금융업 비중이 매우 높았어요. 금융이 발달했어요? 예. 금융이 너무 발달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었어요.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시계를 거슬러 올라 돌려보면 네. 이제 그 동구권이 망했잖아요. 네. 국민들이 다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냈는데 이 시기에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네. 이제 이 나라는 극단적 이제 어떻게 보면 쇄국주의 나라였다가 갑자기 이제 개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 노출했는데 이때 그 아드리아의 건너편에 있던 이제 이탈리아 네. 마피아 뭐 동구권에 뭐 여기저기 이제 네. 단스럽게 이럴 때 나타나는 마피아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정권 차원의 어떤 그 폰지 사기 다단계 이런 거를 벌입니다. 정권 차원의? 예. 그러니까 이게 높은 이자를 드립니다. 국가 이제 새로 막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집권한 사람들을 아무것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조달할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뭐 내가 돈을 달달이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뭐 2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래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걸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국영 뭐 은행 시계 이제 보면은 다단계 회사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돈을 맡기시면 높은 금리 안정적으로 드립니다. 저게 뭐야? 이자를 받는다는 게 뭐지? 했는데 누군가 돈을 냈는데 그냥 실제로 받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너도 맡기고 나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단계 특히 폰지 사기의 특징이 이제 회원이 늘어날 때는 이제 감당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치. 보면은 예, 아랫돌 빼서 윗돌 뭐 개구하는 네. 이게 이제 온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돌아갔습니다. 보면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맞은 97년에 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폰지 사기가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체 국민이 그 당시 한 330만 정도 됐는데 네. 한 200만 명이 회원인 이제 다단계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짓을 한 친구는 누구예요? 여러 사람이죠. 뭐 그런 것들이 많았다. 예, 그러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뭐 정권에 조금 줄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권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간 거예요. 뭐 로또도 아니고 왜 그걸 오케이를 해요? 모르니까. 한 번도 그런 거에 다단계 폰지 사기라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던 애들이니까. 에. 아니, 넌 무슨 돈을 벌어서 얘한테 이걸 주려고 하니? 라는 질문을 못 해요? 그런 생각조차 못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라이센스를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업한다는 것도 이제 물론 내세우긴 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이것들 뭐 있던 항구들 이런 것들을 외국에다가 임차해서 거기서 보면 임차료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구동구권에 있는 국영 자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대충. 네, 대충. 얼핏 들으면 말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97년에 이제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리는 거죠. 전 국민의 그 거의 3분의 2가 회원으로 가입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한 푼도 못 돌려받으면 당연히 국민들 눈 돌아가게 됐죠, 보면은. 그래서 경제가 마비되고 네. 이제 남쪽에서부터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내란이 발생하는 거죠. 내전. 그래서 이게 이제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옆 나라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진입을 합니다. 보면은 평화 유지군도 아니고 뭔가 이 다단계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각국이 군을 파견하는 이 웃지 못할 이제 일이 벌어지면서 한 6개월 정도를 거치면서 일단은 네. 총을 내려놓고 아.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야. 근데 이 후유증이 얼마나 컸냐면 당시에 이제 이 나라가 1인당 GDP가 한 $950 정도 됐는데 네. 1년 사이에 $690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한 거품 꺼지면서 경기가 마비돼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30~40% 한 30% 정도의 GDP가 1년 사이에 날아갔는데 다단계 폰지야 이 사람 주머니에서 저 사람 주머니로 옮긴 거니까 돈은 돈은 비슷할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이제 착하게 이 사람 주머니에서 저 사람 생기니까. 주머니로 주면 되는데 다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기 운영하는 친구들은 또 인마이 포켓으로 또 수수료 쪼로 막대한 돈을 또 밖으로 빼돌렸던 거죠. 네. 아 외국으로. 그렇죠. 원래 다단계에서 보면 항상 첫 단계나 상위에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죠. 돈 빼돌리고 뭐 튀고 그러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한때 금융업 비중이 매우 높아서 발칸반도의 금융 중심지를 꿈꾸기도 했으나 정말 그 일장춘몽이라는. 표현이 맞는 이제 그런 국가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치가 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많이 놓쳐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알바니아가 이런 그 큰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이 지역을 떠납니다. 알바니아를 떠나요? 예, 알바니아를 떠나요. 예,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민족들이 막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살고 그러는데 디아스포라에서 제일 유명한 민족은 누가 뭐래도 이제 유대인이죠. 보면은 네. 예,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뭐 해외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에 못지 않은 민족이 이 알바니아 민족이에요. 알바니아 민족은 거의 단일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본국에 있는 민족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가까운 이탈리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가까이 있는 크로아티아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아르헨티나, 터키, 뭐 스칸디나비안도도 있고 유럽, 미국에서도 심지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체첸 반군이나 뭐 이런 갈 때도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알바니아 전사들이 나타나고 뭐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싶은 정도로 곳곳에서 이 알바니아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또 자기들끼리 끈끈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좀 이제 어두운 지역에서 어두운 파트에 이제 일을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아,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이 디아스포라가 꽤 연원이 깊어요. 그러니까 중세 지역. 원래 이 지역은 이제 그리스 정교나 이런 쪽을 믿던 친구들이었는데 15세기를 전후해서 이제 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여기 네. 이제 이 지역을 예, 이제 이슬람이 점령을 하면서 뭐 아무래도 관대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종교가 다르니까 불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떠났대요 이때서부터. 네. 이때서부터 떠나던 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냉전 시기에는 뭐 떠날 수가 없으니까 네. 잠시 잠잠하다가 공산 정권 붕괴 이후에 다시 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또 떠나고. 네. 예. 인구에서 늘지는 않겠군요. 잘. 인구가 이제 저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일부에서 제가 이 현재 인구가 280만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다단계 금융 붕괴 금융 이제 사기가 났을 때 그 당시 인구가 330만이었으니까 아 많이 줄었네. 예, 인구가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이제 디아스포라의 네. 민족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이제 보면은 여기도 유로 국가이긴 한 거죠. 유럽 국가죠. 유럽 국가인데 네. 제일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유럽 차원에서 EU 차원에서 이제 네. 원조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EU 소속 저 회원국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관광업 그러니까 아드리아의 주변이 되게 이제 명소들이 관광 명소가 많다 보니까 네. 알바니아 역시 이제 해안가 지역들은 상당히 멋있는 곳이 많다 그럽니다. 그렇겠죠. 예. 지중해 연안 그리고 네. 물가도 싸고 뭐 그리스 북쪽이고 뭐 이탈리아 이제 동쪽이고 크로아티아 이제 남쪽이고 근데 네. 해안은 없다면서요 나라에서 해안 많죠. 해안 있죠. 해안이 많아요. 없는 나라는 아까 몰도바. 아, 몰도바. 아, 몰도바가 없고. 해안 진짜 많을 것 같이 생긴 이름인데 하나도 없는 데가 몰도바. 예. 몰디브. 그래서 관광업에 이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에는 관광객이 연간 한 50만 명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네. 한
470만, 500만 명 가까이로 이제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가스, 아, 저기 석유도 있고요. 네. 광물 자원도 많고 풍광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0 몇십만 정도의 인구가 아주 뭐 대단히 잘 살겠다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관리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글쎄 벙커만 안 만들었어. 벙커만 안 만들었으면 뭔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뭐 일부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수력 발전이 발달해서 전체 에너지의 95%를 수력에 의존하고 있어요. 전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원을 캐서 그냥 다 수출하면 돼요. 자기네들 석유는 내가 쓰지 않아도 된다. 석유 석탄 이런 거 다 그냥 수출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네. 이제 계약서 쓰는 게 이제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는 그러면은 상당히 또 독특한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그 공산주의 옛날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데 또 회교 국가 이슬람 국가였죠 보면은 네.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라는 상당히 또 독특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아, 이슬람 플러스 공산. 근데 이 나라가 그러면 이슬람 국가냐라고 보면 또 그렇게 보기 또 좀 애매한 게 전체 국민의 한 58% 정도는 이슬람. 대부분은 순위파입니다 보면은 순위파고 그다음에 뭐 범기독교라고 말하는 뭐 기독교, 천주교,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 이런 거 합해 보면은 한 17%에서 20% 정도 돼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조사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의문들을 제기한답니다. 이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스 정교의 그런 야 우리만 해도 전체 국민의 20%야 보면은 뭐 이제 로마 카톨릭 쪽에서 야 우리 다 합하면 한 15%인데 그러니까 다 합하면은 전체 국민의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하는데 이 나라의 그래도 참 아름다운 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종교들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되게 관대하고 발칸 반도가 그 위쪽에 옛날 유고슬라비아가 민족 종교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냉전 이후에 갈갈이 찢겨 나가면서 끝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네.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지금 7개 나라론가 이제 그 잘라졌는데. 이 알바니아는 또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그냥 뭐 그래 너 다르구나. 우리 거 다른 게 당연한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답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꽤 오래된 통계긴 하지만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도 전국에 보면은 뭐 성당이 한 700개. 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죠.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뭐 한 500개. 그다음에 한 600개 가까운 또 모스크. 여기 나란히 그냥 서서 서로가 이제 예배드리고 또 뭐 그냥 이렇게 있는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왜 싸워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믿는 게 다르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상당히 관대한 이걸 뻥뻥한 잘 지어놓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도 상당히 평화롭고 지금까지 그걸로 문제된 적은 없어요. 없었어요. 예,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벙커 짓느라 그랬을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 힘드니까 이제 아 우리 지쳐서 그냥 쓰러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보고 있으면은 많은 나라들 싸우는 종교 문제, 민족 문제 이런 거하고는 좀 그리고 지배 세력, 비주 세력 굳이 나눌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호사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슬림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무종교이죠 보면은 무종교예요. 예. 사회주의자니까. 왜냐 벙커가 약간 도움 형식으로 그래, 모스크 비슷하게 원래 도움으로 만들어야 이제 그 튼튼하니까 그랬겠죠. 튼튼하죠. 제일 포탄에 이제 가게 제일 잘 버티죠.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은데 또 사실은 이 발칸반도가 되게 잔인한 또 이런 면이 있어요. 발칸반도 코소보 바로 옆에잖아. 코소보 왜냐하면 산악 민족들이 되게 이렇게 좁게 살다 보니까. 네. 그 낯선 거에 대한 또 거부감도 되게 세고 또 특히나 이제 가족 단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세죠. 그래서 여기는 카눈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눈, 네. 카눈이라고 이 동네 사람들은 부르는데 이 명예살인 우리 이제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내가 모욕 받았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 피로 응징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끝없이 복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친족이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그의 준하는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그 악습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공산화되면서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냉전 붕괴 이후에 다시 오히려 살아나가지고 네. 복수와 복수를 계속 부르는 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이제 그 구습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알바니아뿐만 아니고. 네. 이 발칸반도 전체 발칸반도 남쪽에 좀 남아 있는 이런 건데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옛날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뭐 세속화라든지 도시화 이런 것들이 아직 상당히 미진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건데 상대방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명예살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은 몇 가지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릎을 밀고 싹싹 빕니다.
그러면 내 쪽을 팔지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그 다음부터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명찰이 맞네. 내가 불명예스럽게. 예. 아니면 해외로 도망가야 돼요. 해외로. 예, 해외로 그 도망가든지.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군요. 예. 아니면 이제 상대방을 이제 싸그리 다 죽여버리든지. 이기든가. 이겨버리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자꾸 있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무슨 이제 야생동물 보호하듯이 이제 소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면 들어가면 용서해줘. 또 이제 서로 이거는 절대 금지 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들어 산다는 것 자체가 명예가 심각하게 하는 거고 이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어떤 이런 취급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야, 어떡하냐.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많겠네. 그러니까 그 뭐 약적은 어떻든 간에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모욕을 어제 모욕 당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네라고 하면은 그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이제 그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놈으로 이제 간주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애한테 대해서는 마구마구 다루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칼 한 대로 들고 들어가서 제 옆구리에 칼을 찔러 넣던 네. 그러다가 내가 오히려 맞아 죽던 최소한 그렇게 죽어도 아 쟤에서는 그러면 쟤는 용기 있네 그러면은 야 네 형이 죽었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동생이 또 가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국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공권력. 사회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조직이 나타나서 금지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알바니아 정부나 사회가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현대화 근대화 네. 되기는 아직 이제 먼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보면은. 뭐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팽형 뭐 이런 게 있어갖고 큰 가마니에다가 사람을 넣고 삶아 죽이는. 그렇죠. 사용 방법이 있었다는데 가마니? 네. 물 끓여가지고 가마니 같은데 예.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삶아 죽이기 아니고 예. 그 가마니 한번 들어갔다 나온대요 그냥 넌 이제 죽은 이제 사회적으로 넌 이제 죽었다 명예 사형이죠. 예. 그래서 예. 뭐 족보에도 이름이 안 올라가고 예. 뭐 그렇게 사람들도 이름도 부르지 않고 예.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와서 이제 목매달아 이제 자살하죠. 이제. 예.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뭐 근데 더 모욕적으로 죽는. 이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한편에는 보면 평화롭고 참 이제 따뜻한 마을 공동체 같은데 네. 벙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뒤에서 보면 또 이런 또 어두운 면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행정력이 완전하게 컨트롤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모양이네요. 사실 그렇죠? 이런 거를 컨트롤하려면은 이제 경찰력이나 네. 어떤 사회 행정력이 돼야 되는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 완벽한 이제 행정 통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되는 나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 혹시라도 가시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좀 기준이 다르겠지 하겠지만 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나라는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 이름이 뭐지? 수도 이름이 알바니아? 수도 이름이 이제 티라나입니다. 티라나. 아 티라나. 티라나가 아니고 티라나입니다. 티라나. 티라나. 예, 알바니아 수도는 이제 티라나인데. 네. 이 티라나에 있는 이제 국제공항 이름을 들어보면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싶을 거예요. 뭐 티라나 국제공항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이름이 아니고 네. 이제 마더 테레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보면은 여기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네. 지금 이제 북 마케도니아라고 이제 따로 나라가 있죠 보면은 네. 네. 북 마케도니아에 있는 알바니아계 가정에서 태어난. 이제 사람인데 마더 테레사가 예 알바니아인이라고 마더 테레사도 스스로 알바니아라고 생각을 했고 유고 예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나 발칸반도에 있는데 아 유고가 분할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언저리죠 언저리인데 알바니아 계였고 그러니까 알바니아 사람도 알바니아 사람들은 다 당연히 자기네 이제 그 성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마케도니아도 자기네 근데 이제 테레사 수녀도 본인도 알바니아 본인 이제 알바니아나 민족 계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15길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면은 이제 성인이 된 이제 성인으로 이제 인정받은 10월 27일 같은 경우는 알바니아 공휴일이에요. 보면은 예.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이 알바니아는 나라를 제일 유명한 분은 이제 호자 전 서기장이 아니고 마더 테레사. 예, 테레사죠. 테레사 수녀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도의 캘거리 그렇죠. 예, 빈자 여머니. 예, 빈자 여머니라고 그러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많습니다. 너무나 영향력이 커진 이후에 이게 권위주의적이다. 뭐 조직을 어떻게 이끌었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이고 누군가 저기 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사람을 가서 돌보기 시작했다는 그 자체 그리고 그게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움직였고 지금 우리가 뭐 당연히 기부해야지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내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제3세계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알바니아가 자랑할 만하네요. 자랑할 만한 분이시죠. 네.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국제공항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일 만도 한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유럽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잘 살고 되게 뭐 잘 뭔가 제조업이 뭐 발달해 있다든지 뭐 관광 산업이 탁월한다든지 뭔가 화려한 역사나 왕궁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과 바다 사이에서 네. 정말 열심히 조용히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이제 그 미네랄? 네, 뭐 미네랄 채취하듯이 네. 벙커도 짓고. 아 벙커. 예. 수십 년 동안 벙커 하면서 이제 평화롭게 살아 평화롭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살아온 그런 나라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국민들의 교육 수준 뭐 이런 게. 교육 수준은 호자라는 사람이 이제 카리스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가르쳤답니다. 그 학교를 세우고 아, 예, 그래서 글씨를 가르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알바니아가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국민들의 문맹률은 뭐 아주 낮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본 성향이라는 게 국민들이 일정 수준 알아야 뭐 이념이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벙커를 지으라고 할 정도의 그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나와라 그러면 당연히 학교 나오는 거고 네. 학교에서 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너희 뭐 몇 번 벙커로 가서 뭐 해라 그러면 당연히 또 할 수가 있던 그래서 알바니아 사람들은 이 호자라는 호자의 있던 이 시대를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좋아해 가난했지만 꽤 평안했고 그냥 뭐 나쁘지 않았던 뭐 그런 시기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군요 꽤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단계 판매 저기 뭐야 그 폰지 사기에 걸려서 다 날려먹고 전재산 날린 것보다요. 예, 그 다음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으나 뭐 옛날처럼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대충 밥은 굶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게 세상이 너무 갑자기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간다. 네. 좀 동네 똘망똘망한 친구들은 다 바다 건너 이탈리아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노인만 남아 있고. 아, 그렇구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옛 시절에 가난했지만 둘러앉아서 뭐, 밥 먹고 벙커 짓고 야, 이런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 생각보다 되게 평화롭고 뭐 아담하고 좋아요라고 말할 또 법한 또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제조업이 들어야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해서 뭐 하는 건데 한쪽은 농업이고 한쪽은 또 관광업이라는 또 특수한 지역에 또 몰려서 또 이제 있고. 식자층들이 나라를 안 떠나고 계속 있는 게 중요하네요. 다 떠나고 나니까 네. 계속 벙커 짓는 정책도 오케이. 뭐 다단계 사기가 흥해도 뭐 오케이.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지나서 이제 식자들이 다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물로 떠난 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식자층들이 떠난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바니아가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그러면 제일 잘 사는 나라 유럽에서. 따지면은 어딜까요? 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복지국가. 네. 이런 나라들은 또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어요. 가장 젊고 똑똑하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줘야 될 친구들이 다 떠나요. 그 나라에서 경제활동 안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영국이나 영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가요. 왜 가냐라고 하면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자극도 없고 너무 심심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몸이 건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떠나고 성취를 하다 보니까 네. 정작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고 그냥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현재가 이러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아무 걱정 없는 북유럽 복지 국가들의 또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고민은 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나 아주 못 사는 나라나 사실은 이제 비슷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알바니아는 디아스포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따뜻해 보이는 또 그런
모습도 함께 모습도 갖고 있고, 있는. 예, 종교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건 또 나름대로 네. 상당히 또 포용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알바니아계 또 누구 있었던 것 같아 미국에서 유명한. 예, 근데 알바니아계라고 해서 해외 뉴스나 그렇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빈곤층, 조직폭력배, 뭐 이제 밀수. 왜냐면 어렵게 살기 어려운데 가족끼리는 끈끈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시칠리아와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끈끈함이 또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유럽에서 제일 끝에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알바니아. 이렇게 되면 다음 번에는 무조건 제일 끝에 있는 나라를 꼭 가야 되는 건가요? 몰도바. 몰도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알바니아 가신 분들이나 뭐 그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셨겠습니다만 없겠죠. 그래도 한번 오늘 우리 최준영 박사님 덕분에 저희가 한번 갔다 봤습니다. 아, 과연 우리의 선거제도는 알바니아를 따라갈 것인지 잘 정착을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미래가 알바니아는 아니지만. 네. 자, 오늘 알바니아 이야기 재밌게 또 들려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